오전부터 면접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꼭 잘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찍 도착하다 보니까 걸어서 가다가 진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감사하게도 지나가던 셔틀 첫 차 운전사 아저씨 분께서 저를 태워주셔가지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일찍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저의 번호를 확인한 뒤에 마음을 다스릴 겸 주변 경치를 구경하였습니다. 서울시 면접의 경우에는 대기하는 곳과 면접을 보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면접장을 미리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9군 면접은 질문지를 15분 동안 작성하며 25분간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약 4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 지워집니다. 조는 한 조에 10명씩으로 구성되고요. 대강당에서 책을 보면서 대기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시간이 끝나고 건물을 이동하여서 질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주제는 1인 미디어의 장단점과 적용 방법으로 기억합니다. 15분간 작성한 뒤에 다시 이동해서 면접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면접관은 세 분에 저 한 명, 즉 3대1로 진행되는 면접이라서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9군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관님 복불복이 많이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질문을 받으신 분도 계셨고 인성 위주로 질문을 받으신 분, 경험 위주로 질문을 받으신 분 등 정말 다양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 위주로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함께 서울을 실현하고 있는 정책 5가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정책 중에 함께 서울을 실현하는 방안 만들기, 사회적 기업 만들기 등 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질문받았습니다.